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연입니다. 익숙하시죠? 이 공간? 곧 오디오 갤러리 지하 기기들의 이 등급에 상관없이 오디오 갤러리에서 가장 어쿠스틱이 좋은 곳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서 그 유토피아의 상위 세 모델 한꺼번에 아주 숨가쁘게 쭉 이렇게 연작을 찍었죠. 스칼라 유토피아, 마에스트로 유토피아, 스텔라 유토피아, 그란데 유토피아.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이 최정상에 있는 그란데 유토피아는 워낙에 여러 가지 화제를 많이 몰고 다니는 제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끝내기엔 좀 짧은 얘기,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인데다가 마침 갤러리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신제품이 또 엄청나게, 저희 다음 시간에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제품이 들어오면서 세팅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소리가 달라졌다고. 네. 급히 저희가 좀 달라봤죠. 예. 근데 소리가 많이 달라졌는데 이게 뭘 어떻게 달라졌지? 여하튼 예, 예. 오늘 그 그란데 유토피아를 리비짓하는 뭐 예. 좀 그런 거창한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그란데 유토피아를 제대로 나오는 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러 그쵸, 예. 그런 날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제품 나오면은 네. 제일 먼저 리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제품들이 그 그냥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또 황급하게 완벽하게 예. 세팅을 하고 못 들을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나 네. 그런 느낌을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겠구나 우리가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이번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에이징이 되고 세팅도 제대로 되고 네. 사실 이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1,400개가 넘거든요. 그걸 다 세팅을 했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순열 조합 끝에 이제 최적의 그 이 방에 맞는 포인트를 찾아낸 거죠. 그런 소리를 접하고 나니까 이전에 저도 이제 이 스피커를 여러 번 들어봤지만 그 전에 들은 소리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저희도 제 기억으로 한 두 달 전쯤에 한번 지금 말한 상위 세 개 라인을 동시 촬영했을 때 이제 그란데 유토피아를 네. 녹음하고 촬영한 날이 두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때가 초봄 아니면 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뭐라 그럴까 그때는 그때대로 좋았지만 예. 지금 이렇게 이 오디오라는 게 요물인 게 어느 날 바뀌어져 있으면은 전의 예. 소리는 또 잊혀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짧게 말하면 제가 여쭤봤는데 뭘 바꾸셨냐 여쭤봤더니 일단 앰프랑 이런 전원 관련된 거 세팅을 배치나 이런 거 다시 좀 하시고 예. 스피커의 배치도 조금 바꿨고 예. 케이블링도 좀 바꾸셨다고 그쵸, 해요. 예. 네, 아시겠지만 이 유토피아 상위 세 개 라인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음에 전자석 쓰잖아요. EM, 예. 일렉트로마그네틱을 쓰는데 그 단자를 어디 로우 쪽에 꽂느냐 하이 쪽에 꽂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달라지죠. 또 예. 물론 케이블에 따라서 예,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예. 그런 것들이 최적점을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은 예. 작지가 않아요. 저거 훨씬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찾아서 세팅이 된 채로 예. 그렇게 오늘 저희가 이 녹음을 들려드릴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런 상태가 돼서 오늘 같이 또 이런 기회에 또 그란데 유토피아를 한번 다시 찾아 저기 들어보죠. 예. 예. 설명을 하는 예. 들어보고. 먼저 녹음을 들어보고 예. 음악을 들어보고 이 제품 그란데 유토피아를 또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음악 들어보시죠. 'Cause today found my friends in my head. I'm so ugly. That's okay, 'cause so are you. Book on ears. Sunday morning is every day for all I care. And I'm not scared. Light my candles in our days, 'cause I found God. Yeah.
without dreams, a hope and pride, a man will die. Though his flesh still moves, his heart sleeps in the grave. Without land, a man never dreams, 'cause he's not free. All men need a place to live with dignity. Take crumbs from starving soldiers, they won't die. Lord said not by bread alone does man survive. Take the food from hungry children, they won't cry. Food alone won't ease the hunger.예. 제가 그란드 유토피아를 예. 20년 전이에요 벌써. 예. 처음에 오디오쇼에 나오는 걸 들어봤는데 예. 물론 예. 오디오쇼에서 이 제품 소리를 내기는 그 이전에 이거를 오디오쇼에 들고 나온다는 발상 자체가 예. 사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이런 우리 지금 같은 큰 홀이 아니라 예. 호텔이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하고 MPC 시스템도 완전히 다르고 예. 지금하고 많이 다른 소리였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킬 있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위치를 몇 군데 이제 뭐 예. 수입원도 좀 바뀌었었고 예. 이동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가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또 이제 스피커라는 건 이제 에이징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네. 또 사실 이번에 시청해서 제가 놀란 게 사실 이제 뒤에 보시면은 그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있잖아요, 네임에. 네임 오디오. 그걸로 네. 이제 여기 스텔라, 네. 스텔라를 듣고 이제 제가 어디서 이제 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참 놀랐거든요. 정말 이거면은 그 이 이상의 소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할 정도로 정말 좋았는데 네. 오늘 이제 역시 플래그십을 들어보니까 네. 또 이렇게 또 올라가는 또 올라가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렇죠. 역시 급수가 다르구나. 뭐 자체 유토피아 자체에서도. 버전 1, 버전 2, 그다음에 에보 있는 지금 버전 3까지 그렇죠. 3세대까지 발전했으니까 예. 3세대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에보 나오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예. 그런 발전들이 예. 있다 보니까 또 들은 시점에 따라 사용자들이 알고 있는 소리가 또 달라요. 그란드 유토피아도 예. 예. 이 스피커 한번 우리도 그래도 한번 복습해 봐야죠. 어떻게 예. 생긴 스피커인지. 예. 예. 이제 베릴륨 예. 트위터가 이제 중앙에 있고요. 예. 근데 저게 이제 27mm 구경으로 예. 다른 기종보다 좀 큽니다. 1.1인치. 예, 1.1인치. 그리고 IAL2. 예. 그 저거는 이제 좀 그 듣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저걸 예.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예. 있다고 그래요. 예. 포인트를. 우리 영상엔 여기가 나오겠지만 저희는 저쪽에도 예. 있는 걸 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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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아래 이제 그 6.5인치 구경이죠. 네. 미드레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엔체인 구성으로. 네, 예. 그것도 이제 별도의 챔버에 딱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미드 베이스라고 해야죠. 저게 예. 11인치. 저게 11인치. 예. 11인치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우퍼 빼고
저 상단에 있는 제품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사실 스펙이죠. 저게 예. 스칼라 유토피아의 우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뭐 예, 이제 그걸 미드 베이스로 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가공할 만한 네. 16인치 우퍼가 들어가는데 그게 놀라. 15인치까지가 끝인 줄 알았는데 네. 홈 스피커에서의 예. 우퍼는 예. 16인치를 만든 게 그란데 유토피아입니다. 그 이제 그 저런 것을 만약에 일반 패시브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마그넷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에 따라서 또 파워앰프의 출력도 많이 필요해지는데 네. 이걸 이제 전자석으로 이제 만들면서 그 스피드와 양광과 그다음에 이제 앰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그 신의 한 수가 아닐까 네. 아,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옛날 빈티지 기계들 보면 가끔 이제 전자석을 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필드 스피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제품에서 이렇게 이제 첨단 제품에서 다시 또 전자석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화제가 됐고 또 궁금증도 많이 자아냈죠. 그렇죠. 네. 자석으로 베이스를 우퍼를 그렇게 드라이브 한다는 건 특히 저는 낮은 구경 쪽. 그렇죠. 구경이 큰 낮은 대역 쪽을 그렇게 네. 자석으로 따로 별도로 네. 빼서 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을 꽤 선도했던 방식이 다시 이제 그게 예. 맞는 방식이었다 하면서 그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에이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 스테이트먼트라는 또 가공할 만한 앰프가 드라이빙을 저기 한 750W까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 저 스피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바나나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든 형태로 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포커스 타임을 맞춰 주는 건데 네. 그 사실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스피커라는 것은 이제 그 플랜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마치 거대한 그 하나의 드라이버에서 나온 듯한 그 정확한 일체감, 네. 타임 얼라인먼트를 들려주는데 아마 거기에 상당 부분이 바로 이제 EM이라는 그 전자석이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제가 이렇게 스윗 포인트 앉아서 듣고 있을 때 아 정말 그 전대역이 그 빠르게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네. 또 임팩트 있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꺼질 땐 꺼지고 네. 그런 스피드라든가 그 다음에 해상도 뭐 다이나믹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 거의 완벽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네, 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전체 유토피아 시리즈들은 네. 뭐 특징적인 게 이제 그 바디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마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앞쪽을 1인치 조금 안 되죠. 1점 네. 넘나? 하여튼 앞쪽을 100% 굉장히 두텁게 만들고 그쵸. 두터운 것도 두터운 거고 그 재질이나 그 압축 같은 한 방식 자체가 예. 전체 어쿠스틱 그 소위 공진이나 이런 제어하는 예. 그런 다른 회사는 뭐 이걸 재질로 바꿔 쓰는데 이 회사의 특이한 방식은 이제 감마 스트럭처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고 예. 코는 다 샌드위치 구조로 만든 그렇죠. W콘 우리가 하는 예. 그 특수 폴리프로필링이죠. 예. 그걸 W콘이라고 해서 이제 예. 겹으로 만든 샌드위치 그쵸. 구조로 만든다는 예. 거. 예. 그 다음에 그런 구조를 만들어 두고 박스를 다 각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랜드 유토피아는 총 5개 박스 예. 그렇게 돼 있고 바닥에 또 그 사이즈만한 특히 우퍼에서 나오는 그 포팅, 그러니까 소위 베이스 리플렉싱을 하려고 그렇죠. 예. 그 밑에 큰 포트가 있다는 걸 의외로 모르는 분들 많아요. 예, 예. 근데 다운파이어링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앞으로 예. 뽑는데 예. 그거를 이제 라미네어 포트라는 그렇죠. 소위 그 예. F1 우리 경주용차 예. 그거에서 그 바퀴 밑으로 공기를 빼는 방식을 그대로 도입시킨 예. 이것도 꽤 일찍 선도적으로 만든 디자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거 사실 그 저런 벤틸레이션 예. 저런 이제 덕트를 이용해서 그 음을 뺄 때 예. 그것도 상당히 그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죠. 그 이제 터뷸런스 현상이 발생하면은 예. 또 음이 혼탁해지게 되니까 아, 균일하게 그쵸. 같은 속도로 빠지게 예. 하는 거 저것도 상당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봐야 되겠고 아시겠지만 저 아래쪽 그러니까 아래쪽 미드레인지 미드레인지가 트위터 위아래로 대칭이 되어 있는데 예. 아래쪽 미드레인지 뒤쪽을 열면 박스가 나오면서 네트워크를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거의 1500개 가까이 그 조합이 굉장히 예. 많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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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잘 쓰시는 분들 드뭅니다. 야, 진짜 그거 조정하려고 예. 그러면 시간 꽤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하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스피커고 예.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타임 얼라인먼트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곡이 되게 되어 있는 그쵸.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예. 거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피커는 대역이 엄청나게 넓다는 거. 18Hz에서 네. 40kHz까지 나오죠. 20m로 내려가죠, 일단. 예, 네, 20m로 내려가죠. IL2 베릴륨 트위터가 40kHz까지 재생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 스피커를 가지고 단 세 곡 가지고 이 스피커를 테스트하거나 예. 이 스피커 성능을 한번 이렇게 설명한다. 이거는 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곡이 필요한데. 그쵸. 일단 대표적인 곡들을 들어보면 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본 게 바로 생스앙의 예, 올겐 오르간 예. 예, 교향곡 3번 예. 그 1B악장인데 예. 그게 딱 18Hz 정도까지 내려가는 저역이에요. 그렇죠. 올겐 이제 파이프 올겐 예, 거대한 그 나는 여기서 시작해 하면서 예. 이제 쭉 왼손 건반이 쭉 그렇죠. 왼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아마 발로 누르는 걸 거예요. 오르간 발 베이스죠. 발 그렇죠. 베이스가 돼 있고 그럼 양손으로 이렇게 치죠. 예, 아. 그 뿜하고 공기 예. 뿜어져 나오는 소리 예. 그거 듣는 게 감동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게 구경이 뭐 더블우퍼나 이런 거랑 다르게 16인치의 이 대구경 우퍼가 그걸 뿜어내는 순간의 감동이 아, 놀랍습니다. 이게 뭐 포만감을 주는 스피커들도 있고 네. 우리가 뭐 옛날 그냥 멀티박스로 만든 그런 혼 스피커 뭐 이렇게 만든 스피커들의 또 장점도 있는데 네. 그 스피커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뚜렷한 해상도라는 게 있어요. 저음의 해상도. 그렇죠. 그걸 넣는 스피커죠. 네, 그 해상도도 있고 또 스피드도 있고. 예. 거기에 이제 스피드가 예. 이제 전 대역이 맞는다는 게 이제 스피드의 개념인데 고음하고 저음이 같은 속도로 그쵸. 나와서 똑같이 예. 도달한다. 놀랍죠, 그건. 그 순간이 되면 이제 예. 이거는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진짜 파이프 오르간을 내 앞에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예.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이 높이까지 오는 그런 무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이프 오르간은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예. 그런 높이에서 사람을 향해 있는데 파이프 오르간을 요반한 한 1.5m 정도 되는 스피커로 부실프를 만약에 듣는다. 예. 그러면 뭐 대역이나 다이나믹스의 이거를 떠나서 예. 이 전체 앞에 무대 사이즈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좀 있는데 한계가 있죠. 예. 그런 걸 듣기 정말 좋은. 예. 그런 거 하면 또 다이나믹스는 또 Children of Sanchez 같은 곡을 들어보면 아, 그 박력 있는 예. 드럼부터 그 이제 그 트럼펫 예. 예. 그 곡이 예. 프로그램 예. 그 곡이 조금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곡을 같은 곡을 지난번에도 한번 들어봤었는데 녹음은 안 했지만 아, 뭐라 그럴까? 그때도 좋았어요. 나쁘지 그쵸? 않았는데 예, 예. 진짜 말이 말발굽을 달리는 말 네 개 발굽이 똑같은 균일한 속도로 밟는 예, 소리 예. 그런 느낌. 그다음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탄력 있게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박대 오는 느낌. 예. 이런 게 참 오디오를 듣는 재미 있잖아요. 그 저런 이제 타악기 계열의 그 어떤 네. 타격감, 네. 그다음에 그 펀치력, 네. 그리고 이제 스피드. 그 양감 이런 것들이 골고루 조화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공연장에서 들었을 때 그런 임팩트가 네.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그렇죠. 느껴졌습니다. 예. 이런 곡들을 큰 스피커로 들어보면 예. 이런 게 좀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음이 나와서 하는 그런 거에도 좀 흔들리는 해상도가 예. 흔들리고 예. 위치 정의감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으면 예. 뒤에 무대 자체가 떠오르질 않거든요. 그쵸. 그거는 그거대로 그렇지만 스피커 자체 내에서도 이 큰 스피커를 동작을 하다 보면 스피커 자체 내에서 떨리는 울림이 물리적인 그치. 울림이 좀 있는데 예, 예. 아시겠지만 미드레인지 저 위아래 두 개는 저 위에 미드 베이스까지 그렇겠죠. 그렇죠. TMD 설계라는 그 지진 방진 설계가 들어가 있고 예. NIC 마그넷 들어가 있고 그쵸. 그런 것들이 다 뭐 좌석도 이렇게 여섯 개를 뺑 둘러가지고 만들고 막 예. 뒤를 뚫지 뚫어 놓으려고 예. 예. 그런 게 총 동원돼서 만든 기술이 이런 곡을 들어보면 그렇죠. 예,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예. 재생이 쉽지 않은 곡인데 예, 그런 이제 특히 저역에서 정말 놀랐어요. 그 펀치죠. 파괴력. 리튬에서 그 데이브 그롤의 드럼도 마찬가지고. 예. 그 곡이 참 딴 걸 다 빼도 그 데이브 그롤의 드럼 소리. 그렇죠. 처음 이 집부터 참가 예. 이 사람의 드럼 소리 정말 멋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도 역시 이런 16인치 베이스에 들을 수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그 제가 놀란 것은 이런 락 같은 경우에 그 잘못 재생이 되면 이제 귀가 따갑고 좀 너무 거칠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시간축을 갖고 정확히 재생을 하면 귀가 아프지 않거든요. 원래 그 모범적인 그렇죠. 소리죠. 원래 그러면서. 리튬이나 러바나 예. 이 집이 다 그러시면 시끄럽게 들리게 만든 곡인데 예. 자기들이 만든 그 톤이 있어요. 이렇게 예. 시끄러워야 되는데 그쵸. 거기서 더 흔들리면 안 된다고 예. 그럼 진짜 혼탁해지는 건데 예. 그래서 그런 락 음악 들을 때 재밌다는 얘기를 이런 스피커를 놓고도 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시 그 스테이트먼트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힘이랄까 그것을 네. 또 새삼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네. 야 이게 이제 그 이런 매칭은 정말 네. 정말 듣기 힘든 그런 이제 그런 경우였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 소스기도 저 TAD의 D1000 마크2로 시청을 했는데 네. 이 플레이어의 사실 더 큰 성능은 SACD에 있는데 저희가 시청을 하고 녹음에서는 그냥 편하게 녹음의 그쵸. 편의성을 네. 위해서 그냥 네. 타이달 스트리머로 이제 네. 스트리밍으로 했는데 SACD 소리 좀 더 좋긴 해요. 좋죠. 그냥 다음에 한번 또 저희가 네. 다룰 일이 있을 거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급히 달려와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해본 네. 보람이 컸었죠. 네네. 오 감동이에요. 그란다 유토피아의
가장 좋은 소리의 순간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이번에도 이제 귀가 아주 호강을 하고 갑니다. 네. 이거 녹음하시는, 녹음으로 듣는 이 시청자분들도 그란드 유토피아 소리를 아마 대략은 짐작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직접 들어보시려면 여기 오시면 됩니다. 예. 그 삼선동, 그 오디오 갤러리 지하 1층에 오면은 직접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예약을 꼭 하고 오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란드 유토피아를 리비짓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아주 놀라운 소리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와 또 다른 기기들 얘기도 또 한번, 갤러리는 워낙에 보물창고 같은 곳이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